있다 안절부절 못하는데 절망이 흔들리는 탓에 아차하면 넘어질 뻔. 야 힘들었다 너 이제 그만 내려. 그만 올라가고 내려야 진짜 힘들잖아. 아이고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려는 옥자 억지로 끌어내리자 에헤 금세 다시 올라가는데 안타까운 아주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리 끌어내려도 안 보는 사이 또다시 냉큼 철마위로 올라간다. 아유 보다 못한 아저씨 망치를 들고 나섰는데 어 그리고 갑자기 모찌를 지금 뭐 하시게요? 눈밥반찬 대하는 거예요. 편안히 앉으라고 그래 하는 거예요. 아 이렇게 뚝딱 완성된 간이의자 옥자는 과연 이 판자 위에 앉을까? 철망을 오르더니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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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정말 이야 판자 위에 살포시 엉덩이를 얹는다. 의자가 제법 마음에 들었는지 아예 철푸덕 엉덩이를 붙이고 앉은 녀석 좀 전보다 한결 여유로운 표정. 그래 편안해 좀 왜 저거 아직 공물 내 쑥 내 뽑는데 아직. 자 이제 간이 의자까지 생겼겠다. 편안한 표정으로 아예 자리를 잡은 녀석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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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편하면 아픔까지. 이 급기야 앉은 채로 졸기 시작하는데. 날은 따뜻하고 세상은 조용하고 잠이 잠이. 그렇게 막 깊은 잠에 빠지려는 찰나. 어어어 어어어 어디선가 불안한 기운이. 결국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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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벌어지고 말았다. 아이고 옥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못이 빠져버린 것. 민망함도 잠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태연하게 철망에 오르는 옥자. 아니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서 옥자는 대체 뭘 하는 걸까? 그냥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는 거야. 이쪽에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글쎄. 지나가는 사람 깨끗한 척해서 그러는 거 같아. 나는 엉덩이에 흙 안 묻히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같아. 아. 그러니까 밖을 그리워하는 거죠. 바깥에 나오고 싶어서 동경하고 그러는 거. 자 옥자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. 사람이 지나가자 관심을 보이는 옥자. 강아지나 자동차가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다. 옥자는 철망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 작은 움직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옥자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건 바로 이장님 댁 백구. 안녕 난 빈이라고 해. 빈이를 보자 흥분한 옥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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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그냥 좋아 죽는다 죽어. 아이고 그렇게 좋아 아이고. 하지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빈이. 그 뒷모습에 옥자는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는데 빈이를 따라 옥자도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걸까? 처음서부터는 아니 둘이 같이 있다가 험재시니까. 1년 전 어미 젖을 떼자마자 이곳에 오게 됐다는 옥자. 어린 옥자를 보듬어준 것은 이 집에 먼저 살고 있던 누렁이였다. 우리가 좋았어요. 서로 쌈도 안 오고 물지도 않고 아주 잘 데리고 자고 그랬었는데. 지난해 봄 잠시 문이 열린 틈으로 집을 나간 누렁이.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고 누렁이가 떠난 집에서 결국 옥자는 혼자가 됐다. 그때서부터 같이 뜬 개가 이거 어디로 갔나 기어 올라오므로 타기 시작하더니 그게 습관이 돼서. 그 그리움 때문이었을까. 누렁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다가 한 발 한 발 철망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옥자.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년 가까이 철망에 매달려 지내왔다는데 철망 너머로 사라진 누렁이를 따라 옥자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건 아닌지. 근데 옥자가 정말 나가고 싶은 거라면 별로 높지도 않은 철망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걔가 아직 넘어오진 않아. 왜요? 그래도 여기가 기한인 줄 알고 더 다 넘지는 않은데니까 그게. 옥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분석해줄 동물 행동 전문가를 찾았다. 왜 녀석은 철망을 넘지도 않고 이렇게 위태롭게 매달려만 있는 것인지. 일반 개들이 제자리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거의 뭐 2미터 가까이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.
훈련을 받지 않은 개.